이 아들 셋 말고 또 가족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중국에 있는 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기 전에 중국 생활하실 때 있던 중국에서 6개월 된 아기를 놓고 한국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와서 솔직히 이렇게 남편 만나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만 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남동생이 전화 왔더라고요. 누나 지금 누가 누나를 찾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니까 중국에 있는 아들이 엄마를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왔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엄마를 딱 한 번만 만나겠다,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남편한테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맞아요. 출퇴근하면 계속 차 안에서 울었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많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했죠. 자기야, 나 중국에 있는 아들 엄마 찾아봤는데 나 만나야 되겠어 하고. 중국에 아들이 있다는 건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얘기하더라. 그럼 하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참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자기야 나 아들 만나면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 그랬죠. 그래서 만났죠 아들. 근데 아들이 너무 잘 큰 거예요. 엄마 없이 20년을 보냈는데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데 엄마를 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니까 엄마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만난다 했으니까. 그래서 찍었죠. 찍었더니 아들이 문자 이렇게 보내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겠죠? 우리 엄마. 사람들한테. 엄마 20년 만에 만난 엄마다. 나 20년 만에 엄마 만났다. 20년 계속 그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너 엄마를 원망하지 않니? 하고 물어봤어요. 믿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엄마를 좋아해 본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슴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좋은 것도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은 세 명 다 정말 내 손 안에서 진짜 온몸 구석구석 엄마 손이 안 닿은 데 없이 그렇게 자랐는데 이 아이는 정말 엄마 사랑도 없이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게 항상 가슴에 막 남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이번에 설도 같이 열흘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